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의 개교를 내년 3월에서 1년 늦춘다는 충북교육청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교를 준비하던 교사들과 시민단체, 주민들까지 나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대안학교로 운영될 단재고등학교의 개교를 1년 늦춘 주된 이유는 교육과정 재검토입니다. 일반 교과는 국어와 사회, 한국사 위주로 편성하고 나머지 시수는 개인 맞춤형 대안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게 기존 계획인데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수학과 과학, 영어 등을 추가해 교육 과정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보충 교과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이제 교육 과정 변경의 하나의 방향성일 뿐이지 일반고랑은 다른 학교의 대안 학교를 그대로 저희도 이제 기준을 유지하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 250여 명으로 구성된 충북대안교육연구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단재고등학교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행동을 구성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한 이들은 교육청의 계획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대안학교 설립 목적에 맞춰 내년 3월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교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모든 것들을 없었던 일로 하고 기형적인 입시 학교를 만들겠다니요. 또 단재고가 맞춤형 미래교육과정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개교해야 젊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대학 입시에 교과 실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한다고 하는데 가덕면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느 지역에서 일반 공부를 위해서 찾아올지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교사와 장학사, 연구사 등으로 구성된 단재고 개교 TF팀을 새로 꾸릴 방침인 가운데 대안학교 개교를 둘러싼 교육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